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적게는 아주 미미한 행동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농협 적폐를 보고 비록 우리 힘이 적어서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농협 조항의 적폐 이것은 눈 감고 볼 수 없습니다. 끝까지 투쟁을 해서 우리가 편안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소를 키울 수 있도록 치열하라! 기분이 좋습니다. 왜 기분이 좋냐고요? 우리가 투자한 우리 돈으로 이 좋은 건물에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 모든 농협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밑에 상무급 이상 직원들이 문제입니다. 우리 농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우리만 외치고 밤을 지나서 못 일어냅니다. 건의하고 건의해서 안 받아줬다는 농민도 감아먹게 돌아설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. 제가 10일간 릴레이 집회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모든 우리 한우산업의 사료와 망라해서 불매운동 멈추겠습니다.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?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를 끝내고 항의한 차입니다. 중앙회장 집에 가겠습니다. 집에 가서 동네에서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그 동네 주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. 농협중앙회 경고합니다.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.